또 탈수가 빨리 일어나는 노년층은 공복 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다는데. 의문의 물을 맛보는 제작진. 엄청 구수한데요? 그러죠. 네. 이거는 어떤 물인 거예요? 여기 이제 우엉을 우려낸 우엉차예요. 갈색물의 정체는 바로 우엉차. 노년층이 공복을 실천할 때 특히 우엉차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사 기능을 높여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이고, 우엉은 미네랄 함량도 높을 뿐더러 여러 가지 병충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성분, 항염증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복 시에 이것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드시게 되면 혈관 해독에 매우 좋습니다. 노년층의 공복 유지를 돕는 간식, 우엉차. 특히 우엉에 풍부한 셀룰로스와 리그닌 성분은 위장의 점막을 보호해 공복 시 속쓰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물 1리터를 팔팔 끓인 후 우엉 한 줌을 넣고 우려주는데, 이때 알긴산이 풍부한 다시마를 함께 넣어주면 우엉 속 미네랄의 흡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단 우엉은 이뇨작용을 높이므로 신장질환자의 경우 섭취에 주의하고 공복을 유지할 때 하루 3잔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